너의 심미관을 확인할 시간이 되었군. 여기서 필요한 것들을 찾아보자. 오래 쓸 것은 아니니까. 고양이 발가락. 성당으로 이동할 시간이야. 실례하겠습니다. 여기서 필요한 재료를 찾아봐. 아시겠지만 임시 방편이. 큰 기대는 안 하지만. 숲으로 이동하자. 은밀하게. 멀미 패치를 까먹다니. 여기서 필요한 재료를 찾아봐. 나쁘지 않은데. 사라져볼까? 얼마든지 받아들이죠. 여기선 고기를 많이 먹네. 탕구로 이동하자. 손에만 맞으면 돼. 이제야 무기답고. 임시 방편으로. 코가 많이 무뎌졌어. 고양이 발가락. 큰 기대는 안 하지만. 멀미 패치를 까먹다니. 그리운 기운을 한 수 부탁드립니다. 보았다. 고양이 발가락. 반격 정도는 할 수 있겠지. 너라면 믿어도 돼. 모래꿀에서 음식을 만들어봐. 체력 회복에 도움이 될 거야. 의지는 되겠어. 있으면 안 되는 부분도 있군요. 슬슬 자전거를 졸업할 때가 됐지. 동물과 짐승의 경계는 무엇일까? 반격 정도는 할 수 있겠지. 멀미 패치를 까먹다니. 내가 함부로 들어올 곳이 아니야. 좋아. 응원. 조만간 운석이 떨어질 예정이야. 보았다. 여기서 생명의 나무가 자라날 거야. 보았다. 은밀하게. 금방 지나가겠습니다. 꽤나 흥미로운 작품이었다. 꽤나 흥미로운 작품이었다. 살아가! 한수 부탁드립니다. 운석이 떨어졌어. 어서 가봐. 김우석도 좋아해 줄 거죠? 이놈의 멀미.
이것 또한 예술의 일부라 할 수 있지. 이 정도면 충분히 본 것 같아요. 이걸 돈으로 환산하면... 키오스크가 활성화되었어. 모아둔 크레딧으로 아이템을 구매해봐. 있으면 안 되는 거군요. 더블! 그걸 영입할까? 여기가... 슬퍼와 당신이 좀... 걱정 마. 다시 실험에 투입될 거야. 도착지는 어디로 와요? 움직이지 마세요. 좀 있으면 여긴 전장이 될 거야. 도망치려면 지금이야. 알아보니 그랬지. 흐르는 물. 마침 찾던 중이었는데. 전장에서 살아남은 거 축하해. 이미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조금 부끄러운데. 특수 재료를 얻었네. 나한테는 거기에 맞는 아이템이 하나 있는데. 이거... 알파가 나타났어. 이제 엄마가 진짜 되지. 이제 좀 익숙해진 것 같네요. 조심하셔야지. 미안해, 코로. 마지막 약속을 못 지켜서. 공놀이에요. 보았다. 시동이 땡기는데? 혐오는 항상 잠깐이지. 좋은 물을 먹고 자랐는데 고양이 밖에 조만간 운석이 떨어질 예정이야. 이제 좀 익숙해진 것 같네요. 그리운 기운에 거리네. 곧 운석이 이 장소에 떨어질 거야. 좋았다. 여기선 고기를 많이 먹는군. 좋아, 외웠다. 동물과 짐승의 경계는 무엇일까? 고양이 발가락. 운석이 떨어졌어. 다른 실험체들도 분명 노리고 있을 거야. 더 이상의 기회는 없다. 날 실망시키지 말고.
생명의 나무가 자라났어. 특수 재료가 들어가는 강력한 아이템들이 있어. 그중 하나를 알려줄게. 내가 함부로 들어올 곳이 아니야. 보았다. 고양이 발가락. 재료잖아. 아이템 하나 추천해 줄 테니 특수 재료가 들어가는 강력한 아이템들이 있어. 그중 하나를 알려줄게. 이거 쓰지 말라는 건가? 은밀하게. 여기서 안 먹는군. 돌아가면 면허 좀 갖다 줘. 먹어. 기지 않는 맛이라니까요. 곧 오메가가 나타날 거야. 지어. 이제 여긴 내 영역이에요. 좋아. 전부 생각해. 이 모습도 좋아해 줄 것이오. 한 수가 부탁드립니다. 구역이 늘어났나. 손님을 맞이하러 가야겠군. 이것 또한 예술의 일부라 할 수 있지. 이것 또한 예술의 일부라 할 수 있지. 꽤나 흥미로운 작품이었다. 이놈의 멀미. 얼마든지 바람이죠. 좋은 물을 먹고 자랐는데. 특별한 재료잖아. 아이템 하나 추천해 줄 테니 만들어보면 되셨어요. 그 자리. 사라져볼까? 한 수 부탁드립니다. 보았다. 여기서 고기를 많이 먹는군. 사라져볼까? 시키는 대로 사는 삶은 끝이야. 이제 곧 운석이 떨어질 거야. 머리 조심해. 앞에 두고 수영장을 또 만들었지? 그냥 시체인 것 같군. 운석이 떨어질 지점이 가까이에 있어. 재료가 들어가는 강력한 아이템들이 있어. 그중 하나를 알려줄게. 비상금 정도로 쳐. 곧 하늘에서 운석이 떨어질 거야. 것 같군. 이 보답은 다음 생에. 잠깐 머물기엔 너무 꺼려운 것 같은데. 떨어졌어. 다른 실험체들도 분명 노리고 있을 거야. 은밀하게. 오, 특별한 재료잖아. 아이템 하나 추천할 테니 만들어볼래? 아무것도 아니.
손에만 맞으면 돼. 가치도 못 챙기는데. 보았다. 은밀하게. 좋아. 외웠다. 몸은 어디서 그 자리에 이 옷을 사라져볼까? 금지구역이 늘어난다. 손님을 맞이하러 가야겠군. 이 섬에 온 거야. 일클라비 박사가 가까이 있어. 이번엔 무엇이? 이제 좀 익숙해진 것 같네요. 있으면 안 되는 물건도 있고, 동물과 짐승의 경계는 무엇일까? 나 말고도 수많은 아이들이 갇혀 있었어. 온통 바늘에 찔리고 상처가 가득한. 특수 재료를 얻었네. 마침 거기에 맞는 아이템이. 오, 특별한 재료잖아. 아이템 하나 추천할 테니 만들어 볼래? 손님을 맞이하세요. 400그릇 정도. 선물이에요. 이 정도면 충분히 본 것 같아요. 되는 물건이 있군요. 다시 그런 기계가 되는 거야. 이번 일을 위해서만. 여러분, 색이 좋겠어. 꽤나 흥미로운 작품이었다. 이제야 좀 손이 풀렸나. 무엇이든 다 쓸 곳이 있다고 배웠지. 감각을 벼리기 좋은 곳이야. 좋아, 전부 새겼다. 좋은 물을 먹고 자라는 게. 숨어 있는 손님들을 곧 만날 수 있겠군.
손에만 맞으면 돼. 감각을 벼리기 좋은 곳이야. 다시금 기계가 되는 거야. 이번 일을 위해서만. 자, 받아요. 이번엔 안전하지. 안전하지 않다. 예술과는 무관하지. 얼마 남지? 그냥 발걸어서요. 조심하세요. 꽤나 흥미로운 작품이었다. 이제야 좀 손이 풀렸다. 이것 또한 예술의 일부라 할 수 있지. 인류네.